여기 자주 오시던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좀 상담을 하고 싶대요. 이제 자기에 관한 문제는 이제 암이 있어서 오셨는데. 그 이제 뉴스타트로 다 해결될 것으로 믿는데 자기가 참 사랑하는 그 교인 성도 중에 한 엄마가 있는데 그 아들이 참 착하고 엄마하고 아이 사이가 참 좋았는데. 아이가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했대요. 이제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자살했으면 당신 아들은 지옥 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자살한 것만도 어떻게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 아들이 지옥 가서 지금 불타고 있대. 이거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단이라야만 이런 걸 만들어내지.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것만 해도, 아들 잃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그 아들이 계속 불타는 장면을 생각하고, 예? 그러면 이 엄마는 천국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못 가죠. 왜요? 아들이 맨날 엄마, 나물좀 달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아시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대. 왜 성경 보면 다 불타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그런 말이 통하고, 아들이 맨날 엄마, 엄마, 부르면. 여러분, 그 천국, 이 엄마가 가고 싶을까, 안 싶을까? 안 싶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벌 주시지, 안 난다. 그 벌이란 것은 이미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자체가 아담이 죄를 선택했다 이 죄를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했다. 즉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무엇의 나무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나무야. 그거를 떠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의 나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할 거라? 내가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벌이 아니야. 생명나무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떠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죽음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뭐로 결정이 돼요? 선택으로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일부 세미나에서 정말 그 과학자들이 정말 놀라운 그 발견을 했잖아요. 유전자에 대해서. 유전자도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이 없든 건강한 암 건강한 사람이 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다시 암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것은 뭐에 달려 있다고 과학자들이 선언했어요? 네? 선택. 네. 그래서 옛날에는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들의 사람들의 무엇을 결정한다? Destiny, 운명, 운명을 결정한다. 이제 유전자 의학이 첨단적으로 발전하고 보니까 아니야 유전자는 변해 유전자 그 자체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암 세포로 변하게 한 그 변질된 유전자는 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이 정말 의학 역사상 최고의 발견이에요. 그런데 유전자가 변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인간들의 뭐예요? Choices, choice, the choices. 그래서 이 선택 당신의 choices you make 당신이 하는 선택에 따라서 선택이 can change, 바꿀 수 있다. 뭐를? 당신의 유전자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택이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우리 인간의 조상 첫 조상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조건적 사랑을 선택한 결과 우리 유전자는 이미 변질이 되어 버려서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다시 받아서 이 유전자가 회복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유전자가 다시 회복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진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전자가 다 새롭게 회복되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완전히 옛 상구는 없어지고 새 이상구가 이상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거 한번 여러분이 확실히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조건적 사랑 생명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새 것으로 돼요. 그 태평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쓰고 지금 온 세상에 아름다운 해변이 다 쓰레기장이 돼 있어. 그렇잖아요. 동해고 서해고 남해고 해변은 뭐예요? 다 쓰레기들이 둥둥 떠댕겨. 그 아름다움. 지금 보세요. 지금 단풍이 아름답게 들어야 되는데 소식도 없어. 그리고 들어봐야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색깔도 안 나와. 찌질해져서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던 때가 1997년이에요. 1997년.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집사람은 한국에 있고 저는 미국에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보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그 미국에 단풍이 들어가지고, 그 잎사귀 떨어진 것, 이쁜 잎사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거를 주워다가 한국에 보내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뭐, 책갈피에 꽂을만한 단풍잎도 찾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인간의 욕심으로 다 사단이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돈 하다가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오염되고. 그래서 정말 빨리 보라, 새것이 되는 것이 참, 새하늘과 새 땅, 새것이 되었다. 새것이 되었다는 말 자체도, 여러분, 옛날에 있던 거 뭐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거 한마디만 해도 옛날에 지옥이 있었더라도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하는지 그거를 봐야지. 자꾸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그 우주 통일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온 우주가 통일이 되고 나면 옛날 거는 뭐예요? 없어. 조건적인 시대에 있었던 거는 없어. 자, 그래서, 보라, 새것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생명을 받아서 마침내 산 자가 되기 전까지는 다 무슨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믿기 전에는 뭐예요? 다 생명이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어디에 있었다? 사망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형벌 속에 있었다. 형벌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체 죽음이 사망의 형벌이지.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다 죽은 자들이었다. 사망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었다. 자,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말을 구별해서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라는 말은 살아있어도, 예, 네,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죽은 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죽은 자,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두 종류가 있어. 그렇죠?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받아들인 자는,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나서 죽은 자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산 자들이야. 있기는 어디 있어? 무덤 안에 있어. 그리고 또 무덤 안에 있는 자들 중에는 죽은 자도 무덤 안에 있어. 즉 구원이 없는 자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은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 죽은 자들이 할 때는, 아, 지금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생명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 이상구라는 사람도 39살 때까지는 죽은 자였다. 그래서 그 이상구라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이상구도 39살까지 죽은 자로서 생명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이 뭔지도 몰랐던,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드디어, 이야, 정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제가 탁 깨달을 때 드디어 생명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자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산자로서 살아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이 말이야. 어저께 죽었다 합시다. 그래서 이상구는 무덤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상구는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뭐예요? 산자예요. 성경은 이거를 모르면 성경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 못하고 있으면 성경 읽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인들이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에서 정리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뭐예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말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죽어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네. 그래서 참 그 어머니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냥 한간에 떠돌아다니는, 죽음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 간대, 이런, 그런, 그렇게 되면, 그리고 뭐, 자살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버리는 거니까, 그건
지옥 가. 이렇게 되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엄마의 고통은 누가 해결해 줄까? 그렇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악령이 엄마가 잘 때 간간이 뭐예요? 아들이 지옥에서 불타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럼 그 엄마는 어떻게 될까? 유전자 다 꺼지고, 예, 그 엄마 암 걸리고, 예, 미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정신과 댕겨야 되고. 여러분, 그걸 누가 고쳐줄 수 있겠어요? 그것이 다 거짓을 알면, 그러니까 다 조건적으로 다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준 생명을 버리고 아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으니까 지옥 가는 건 틀림없어. 이 목사님도 어떻게 그 엄마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뭐라? 죽은 사람이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본래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자살하는데 뭘, 그건 뭐예요? 예. 네. 죽은 사람, 많은 죽은 사람은 80, 90세가 넘어서 죽어도 그건 죽는 거고. 뭐, 그런데 왜? 그건 본래 죽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본래 죽은 사람이, 즉, 예수를 평생 만나지 못하고, 평생 만나기를 거부하고, 평생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살았으면 그 사람은 죽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예. 네.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그 한번 자살하려 그랬어요. 그 자살하려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자살하려. 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그 당시 부산에서 5명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어. 막 사람들이 상구 너 어느 대학 가냐? 아, 그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라 그러지 않고 세브란스라 그랬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죠. 그때는 연세대학교와 합병을 막 했는지 하려고 그러고 있었는지 그런 때였어요. 세브란스를 간다고? 네. 와, 좋겠네. 그러면 그 기분이 천국 기분.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부산 시내를 나가서 그때는 뭐 차 타고 다니는 일은 없어요. 차 따따 하면 뭐요? 버스야. 만원 버스. 그런데 시내를 걸어가면 온 여학생들이 저를 쳐다보는 기분이었어요. 세브란스. 이제 사람 모이는데 가서
아무도 상구는 어느 대학 가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을 때는 긴박셌어요. 물어볼수록 기분 너무 좋아. 그 목에 힘탁 주고. 이제 그 당시는 하나님이 뭐 계신지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살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하나님 없을 때 행복은 뭐가 행복이었게? 지 잘난 맛이 행복이었어. 내가 잘났다는 거야. 내가 남보다 뒤처졌다. 그게 불행이야.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남하고 비교를 하게 해가지고 행복이 결정돼. 그럼 뭐 지금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잖아. 우리는 뭐 청담동에 산다. 뭐 우리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다. 아, 이야, 거기 사냐?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그런데 이제 더잘 사는 사람 만나면 뭐야? 갑자기 불행해져. 그거는 그런 행복을 상대적 행복 또는 비교적 행복이라 그럽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잘난 것이 나타날 때만 행복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면 뭐예요? 즉시로 행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죠. 내가 이제는 남이 뭐 벤츠를 타든 뭐를 하든 뭐 간에 내 속에 무엇이 있는데?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을 때는 남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 보여서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내 마음 속에 있는 뭐예요? 그 생명,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뭐예요? 행복하고 이 행복은 사라질 수가 없는 행복이야. 그리고 그 진리를, 그 생명의 진리를 나눠준다는 것. 그래서 나눔을 받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또 행복한, 그렇죠.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평생 동안 몸이 약했었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폐결핵 때문에. 요즘은 약이 다 있어서 폐결핵이 다 치료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폐결핵 걸리면 젊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약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약이 없는 그 시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노이로제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무슨 노이로제냐? 불안증이죠. 나도 33살을 못 넘길 거야. 그건 누구 목소리요? 사단이 주는 목소리. 너도 33살까지는 못 살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이거 푸시업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30개까지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푸시업을. 왜? 푸시업을 하다가 30개에서 끝나면 나는 33살을 못 가서 죽는다. 이게 사단이 그런 생각, 이제 강박감이라. 이 사단은 온갖 내 생각을 뒤흐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푸시업을 일단 했다 하면 뭐예요? 죽으라 하고 33개까지는 해야 돼. 그 33개만 하면 그것도 불안해. 그래서 34개를 해야 된다니까. 막 어깨가 떨어져 나가는. 그렇게 살았어. 지옥이야, 지옥. 맨날 불안. 나는 33을 먹는 게 그거야. 그런 마음을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악령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면 그런 생각은 어떻게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 성령에게 그 체험을 해야 돼. 내가 암에 걸렸다. 이게 지옥이야. 그런 거를 잘 산다고 생각하고 살면 어떡해? 천국에 아무 가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부산서는 잘났어. 그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야, 학교를. 서울을 탁 찾아보니까 와, 경기 고등학교는 40명이요. 5명?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래도, 오케이. 근데 이제, 마침 경기 고등학교 출신 중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어요. 뭐, 베토벤, 모차르트, 뭐. 아, 근데 그, 경기 출신 중에 한 친구가, 그 클래식 음악에 아주 좋아하는 친구였어.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가 되고, 음악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성격도 참, 제가, 제 성격하고 맞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상당히 친해져가지고 이 친구가 하루는 자기 집에 놀러 가져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죠. 따라가니까 부잣집이야.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는 부잣집들은 주로 축대우에 있었어. 그래서 이제 길에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축대, 이제 대문이 있고, 이야. 걔 집에 가가지고 저는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몰라. 나는 완전히 좋은 놈이구나. 정원도 있고, 연못에 금붕어도 있고, 세상에. 가니까 응접실이라는 게 있고,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집 방 두 칸밖에 없어. 그 방 한 칸은 뭐예요? 식당도 되고 침실도 되고 그런 집 있잖아. 그렇게 살았어. 정원 천만의 말씀. 이게 뭔지도 몰라. 근데 제가 이제 완전히 제가 기가 팍 죽어버린 게 뭐냐?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이야, 그때는 부산에도 학교들이 돈이 딸려가지고 피아노 있는 학교 별로 없었어. 있어봐야 붕금. 그것도 다 헌거. 자식집이 피아노가 있네. 근데 막 그까지는 피아노 부자니까 있겠지. 제 길을 결정적으로 꺾어버린 게 뭐냐면 이 친구가 피아노 턱 앉더니 내가 한 곡 쳐줄게 그래. 와. 그래서 피아노를 탁 열더니 쇼팽의 적금 환상곡을 치는데 설마 딱 떨어지더라. 왜 떨어져요? 얘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나는 뭐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집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네.
그래서 그날부터 그 집을 이제 나와서 내 하숙방, 신촌 하숙방에 들어가면서 이 하숙방 꼬라지를 보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거 인생이라는 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한 일주일 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산다는 게 뭐냐? 뭐 우연히 생겨나서, 그렇죠. 뭐 그리고 고생하면서, 저, 뭐, 고생하면서, 배고프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커가지고, 지금, 이제, 어디 들어가면 뭐해요? 자, 죽도록 공부할 거고, 그러면 또 죽도록 일해야 되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그러다가 늙어 가고,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뭐예요? 죽으면, 흙대 버리면 끝 아니야. 앞만 봐도 산다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렇다면 그 산다는 게 완전히 고생 덩어리네? 그렇게 고생을 계속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바보 같아? 그 아무것도 없는 세상, 그 결국 죽으면 흙대 버리고 이 세상에 내가 있었던 거 없었던 거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덤들 보면 요즘, 이제는 다 주인이 뭐예요?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몰라, 이제. 그렇게 되면 돼. 뭐를 산다고 그렇게, 근데 그 당시에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요즘도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한 학년이 70명이면 7명, 10%는 낙제를 시켜요. 낙제를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63등까지 들어가야 올라가. 64등부터 70등까지는 뭐예요? 낙제요.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입학해서 들어가 보면, 그 낙제한 7명 있다고. 우리하고 같이 공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는 그 77명 중에 뭐예요? 7명 똑 떨어져. 그러니까 똑같이 70명은 올라가지. 그런데 밑에 하위 뭐예요? 10%는 낙제야. 거기 걸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낙제한 선배님들은 학교 다니는 것도 우울하게 다니고 그래.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눈에 보잖아요. 눈으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내가 아무리 공부 안 해도 꼬레비가 될 수가 없을 만큼 바보 같은 놈들이 있었다고. 아시겠죠? 그러나 의과대학을 들어가니 다 똑똑해, 새끼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차하면 뭐요? 꼬레비가 될수 있지. 그래서 보면요, 그 낙제한 사람들, 학생들 이렇게 보면 다 살다 보니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뭐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떤 놈은 연애하다가 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험 공부 못 해가지고 낙제한 놈도 있고, 바보라서 낙제한 놈은 없어요. 그럼 그 중에 나도 낄수 있는 가능성은 뭐예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게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열심히들 돼요. 자, 그러면서
야, 낙제에 면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야. 그래서 난 결론이 뭐예요? 죽자. 이 세상은 살아갈 이유가 없어. 내가 잘난 맛에 팍 들떠 있을 때는, 야, 인생 행복하구나. 그런데 그 잘난 게 없어지니까 죽어야죠.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죽자. 그러면서 참 이상하죠, 여러분. 죽는데 멋지게 죽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 예, 사로잡혔어. 그래서 이 대한, 이 남한에서 제일 멋진, 죽기에 제일 멋진 곳이 어디냐. 내가 다 찾다가 낙산사 의상대를 찾았어. 그 절벽에 동해바다. 아, 그래. 저기 가서 뛰어내리면. 그래서 죽으면 신문에도 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죽는 것도 폼 잡고 죽으려고 그랬다. 그러면 내 친구들도 뭐예요? 의과대학 친구들, 야, 그 상구 그 새끼 멋있게 죽었네. 그래서 혹시 그 친구들 중에 또 나를 따라올 자가 있으면 또 낙산사 와서 또 따라오지 않겠어요? 끝까지 뭐예요? 잘난 맛. 설치관. 자살할 때도 나는 이렇게 잘났다고. 너희들도 나처럼 죽어야 돼. 이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게 사로잡혀 있고 세뇌가 돼 있는 거야. 이걸로부터 해방이 전국이야. 아시겠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뭐 삐까뻔쩍하고 그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왜 안 죽었냐? 예. 네. 그래서 낙산사 가는 날짜를 이제 잡았는데 며칠 전에 독감이 걸려가지고. 독감에 막 열이 펄펄 나고 만 전신 만신이 쑤시고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 생각을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죽기 싫어.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이상구, 너 죽기로 했잖아.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 그거 취소하는 거야? 물어보면, 그건 취소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 맞았어. 그 뭐 산다는 게 뭐냐, 먹고 싸고 자고, 고생하고 하다가, 늙으면 병들고 죽는 거, 죽으면 흑돼버리고. 그러면 죽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왠지를 모르겠지만은, 독감에 탁 걸리니까, 죽기가 뭐예요? 안 죽고 싶어. 이상구, 뭐 때문에 안 죽고 싶어? 그럼 난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안 죽고 싶어요. 이상해 죽겠어.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상구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 상구야. 왜? 그럼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이 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너무도 확실하게 살고 싶어. 왜?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고 싶어. 하여튼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돼? 아, 이래 먹고 사고 자고 이래서 그래서 흑돼버리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 죽는 게 옳다고. 맞다! 그러면서 죽기 싫은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상쾌야, 죽지 마라. 그거는 제가 드디어 39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왜 그 순간에 독감 걸렸을 때 나를 내가 죽기 싫었던가를 제가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죽은 거구나. 아,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다 만나면서, 아, 산다는 것이 정말 먹고 자고 싸고 뭐 그렇게만 산다면은 뭐요? 죽는 건 맞아. 죽는 게 옳아. 아직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았어. 아시겠죠? 뭘 그거 하려고 계속 뭐 80살, 90살까지 뭐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맨날 하루 맨날 뭐요? 앉아서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네? 그러면서 뭐 하루 산다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뜻에 반응. 유전자 아무 뜻이 없을 때 유전자 작동을 안 해. 그러면 몸이 맨날 찌뿌도 타고. 내 생각에는 한 3시간 갔다 싶은데 보면 30분밖에 안 갔어. 아,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냐. 그렇게 살면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꼭 불이 타야 뭐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그 뜻, 의미가 없는 시간이 흘러간다. 크, 고통스러운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때 결국은 낙산사 의상대 가서 뛰어내려서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상구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죽은 자가 뭐요?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왈가왈부 하실 수가 없어.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속에서 살다가 결국 사망으로 어떻게 끝났을 뿐이야. 그걸 가지고 자살했으면 틀림없이 지옥 간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벌 받는다. 우리는 이미 형벌 속에서 태어나서 형벌 속에서 뭐예요? 살고 있었고 그 형벌 속에서 사는 것이 지겨워서 어떻게 그냥 이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 그럼 그걸로서 끝이야. 그러니까 자살했기 때문에 자식은 벌 줘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벌이었어. 여러분, 그거 안 죽었어도 죽은 자였어. 그런데 그거를 좀 길게 끌기보다는 너무 괴로워서 빨리 끝내버리자. 그러면 그것도 죽은 자가 죽은 거야. 그걸 가지고 자살했으니까 지옥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참 우스운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요즘 과학자들이 시간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저 벽에 붙은 시계, 이 시계대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시간은 각자마다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 미국 가는 비행기 타고 그러면 허리가 쑤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 시간 지났겠지 싶어서 보면 10분밖에 안 지냈고 그런 거 있었죠.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 속에 있으면? 사랑 속에 있으면. 우리가 진선미, 이 생기 속에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언제 가는지 몰라. 네. 저는요, 1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어. 벌써 2021년이 지나가 버렸어. 지금 10월 말이야. 예, 예. 다음 해도 그럴 거야. 이게 생기가 넘치게 사면 지겹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항상 시간이 부족해. 예.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하여 내가 강의 준비를 한다. 성경을 들춰.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야! 야! 이런 말도 있었다. 아, 이걸 왜 내가 몰랐을까? 그러고 이렇게 보면, 이제 한 20분 지나까 저거 턱 보면 2시간이 지나. 그렇게 살아야 안 늙어요.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뭐예요? 1시간 지난 느낌으로 살면, 실제로 1시간만큼 늙어요. 10분만큼 늙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달라진다?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져. 내가 받는 에너지. 실제로 물리적 에너지라도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뭐냐 하면 우주인들이 로켓을 타고 어떻게 우주로 가잖아요. 굉장한 에너지를 받고 굉장한 속력으로 가죠. 우주인이 차고 있는 시계하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시계가 원래는 똑같은 시간으로 맞았는데 시간 시계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주인들은 뭐예요? 한 시간 지금 날라왔구나 로켓을 타고 그 한 시간은 지구에서는 뭐예요? 지구에서는 열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 실제로 달라요. 여러분, 못 믿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양자 역학적 이론, 그게 이제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그래서,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이 딱 뭐 결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거리, 예. 우리가 얼마만큼, 어떤 에너지를 얼마만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똑같은 시계를 하나 놔놓고, 이 평지에서 그 똑같은 시계를 놔놓고, 나중에, 10년 후에 그 평지에 있는 시계하고 산꼭대기에 있던 시계를 갖다 놓으면 시간이 다르다고. 왜? 산꼭대기에 있는 시계는 뭐를 덜 받았어요? 중력을 덜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그래서 또, 여러분, 우주에 블랙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랙홀. 이거 설명하면 너무 복잡인데. 거기는 중력이 막 굉장히 센데요. 그걸로 지구가 빨려 들어가면 지구가 어떻게 확 없어지고 지구가 에너지로, 빛으로 화해버려요. 그런 곳에 그래서 이제 영화도 이런 영화 있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버지가 우주인이야. 그런데 그 6살 난 그 귀여운 딸을 두고, 이 우주인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을 하다가, 아차,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블랙홀로 빠져들 뻔했어. 블랙홀에 가까이, 너무 가까이 가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는 중력 에너지를 너무 받으니까,
시간이 뭐예요? 시간이 빨라도 어떻게? 네. 시간이 막 아까 로켓 타고 한 시간 갔다고 생각했는데 땅에서는 뭐예요? 열흘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간신히 그 블랙홀 그 에너지 중력을 빠져나와서 집에 돌아온 거야. 한 달 만에 들어오니까 이 6살짜리 딸이 병원 입원실에서 82살 노인이었다. 근데 그 요즘 그런 영화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이론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은 내가 어떤 에너지 속에서 사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에너지를 많이 받고 산다. 진섬이 아름답구나.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럼 시간 빨리 가요 안 가요? 예. 그런데 막 고민하면서 시간 보낸 사람은 뭐예요?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각자의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시계가 필요했던 거야. 왜? 저게 없으면 각자가 시간을 느끼는 감각이 다 다른 거야. 얼마만큼 에너지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래서 시간 고정하자. 저거를 하나 통일시키자. 그래서 통일시켜 놓고는 우리가 시간은 고정된 거라고 오해해버린 거야, 지금. 아시겠죠? 놀랍죠? 자. 그래서 시간은 그 에너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성령을 주면 한 개인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체험 얘기는 사실 그 물리학자들이 이미 연구를 해가지고 그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그거를 시간 팽창 이론이라고 합니다. 시간 팽창. 그래서 미국 말로는 time dilation이라고 부릅니다. time dilation. 자, 여러분 영화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젊은 연인들이 예? 오픈카 그렇죠. 뚜껑 없는 차를 타고 머플러가 휘날리면서 예? 막 아름답게 달리다가 정면에서 뭐예요? 어느 트럭하고 어떻게 꽈당! 그럼 영화 장면이 어떻게 돼요? 꽈당! 한 순간부터 슬로우 모션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끼고 있던 선글라스도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천천히 날아가. 여기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 파편도 천천히. 모든 것이 갑자기 시간. 그 당사자에게는 시간이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time dilation. 여러분 혹시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순간에 시간이 그래서 너무 놀라거나 너무 막 이러면 시간이 멈춘 것 같다는 말도 있죠. 저는 그거 경험해봤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아들이 7살인가 8살 때 이제 제가 미국
그 위임하는 데서 미국 사람을 대상을 해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산중턱이기 때문에 스키장이 가까워요. 한 시간만 차 타고 꼭대기까지 가면 멋진 스키장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일 끝나고 저녁 식사 끝나면 6시 반 그러면 그때 차 타고 한 시간 올라가면 7시 반 그래가지고 스키를 한 3시간 4시간 타고 내려오면 밤 12시 반 이래가지고 자고 이제 그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우리 막내 아들 데리고 스키를 탔어요. 이제 그래서 스키를 잘 타고 신나게 이제 밤 11시쯤 돼서 이제 집으로 내려오는데 여러분 요즘 이제 한국에 그 말이 나오더군요. 블랙 아이스. 네? 블랙 아이스. 네. 노면에 그 이렇게 찌질하게 흐르는 물이 살짝 얼어가지고 어떻게 노면에 얼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얼음이 싹 덮여가지고 그 노면 색깔이 까만색이면 얼음도 까만색으로 보이죠. 그렇게 얼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블랙 아이스에 탁 클릭. 갑자기 차가 확 도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확 잡았네. 그 순간 제가 아 이게 블랙 아이스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왜? 그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한쪽은 뭐요? 절벽이야. 이게 어떤 지형인지 내가 잘 알아. 야, 그리고 이제 절벽 쪽 말고 산 쪽으로는 그때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을 그 산 그쪽에 들었다 이제 치워가지고 그 눈이 있고 와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뭐 이제 핸들도 통제가 안 되고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봐야 소용없고 차는 도는 거예요. 도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그 차가 도는 게 어떻게 돌겠죠? 팍 하면 끝났어. 뭐 1초도 안 걸려. 근데 차가 돌기 시작하는데요. 저한테는 천천히 도는 거야. 나는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차 돌아가는 거야. 아, 차가 돌아가는구나. 다 보여.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야, 오늘은 죽는 날인가? 내가 너무 빨리 죽는 것 같은데? 그때가 뭐, 41살, 뭐, 이제 이렇게. 참 젊었을 때죠. 그래서, 그러면서, 아, 이거, 이렇게 빨리 죽으면 좀 억울한데. 그런데, 이 애들은 어떻게 하지, 이거? 그러면서, 뭐, 온갖 생각을 다 했어. 그 집에는 딸 둘이가 있고, 이제 그때는 그 애 엄마는 한국으로 가버리고 없었고, 제가 애들 키우고 있었어. 그래서, 야, 이거 집 절벽으로 떨어지면, 안 죽는다고 해도 중상을 입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헬리콥터가 와서 구조를 할 것이고, 그러면 병원에 입원했을 것이고, 그때 한국에 있는 애 엄마가
와서 나를 한번 보기나 할까? 뭐 이런 생각. 아, 우리 딸들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려면 시간이 가요, 안 가요? 꽤 가요. 그런지 한참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탁 들면서 왜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지? 이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자. 한참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차는 서서히 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들 붙잡고 눈을 감고 하나님, 나는 차 통제를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생각에 제가 죽는 날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막 하나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뉴스타트도 깨달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미있게 뉴스타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했는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살아가지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 복음을 전하고 살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팍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때 우리 막내 놈은 골아 떨어져 있다가 놀래가지고 깬 거야. 깨가지고 누님, 아빠, 무슨 일이 생겼어? 그래서 차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차의 왼쪽이 팍 눈에 눈벽에 그냥 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벽으로 안 떨어지고 뭐예요? 눈에 꽉 박힌 거예요. 와. 한 바퀴 돌았어. 예. 네. 그리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 눈 치우는 큰 트럭이 이제 쫙 내려오더라고. 오, 미끄러졌구나. 이제 쇠 밧줄을 이제 꺼내가지고, 멈! 해서 끌어냈어요. 그래서 끌어냈길래 탁 시동 걸어보니까, 부름! 또 걸리더라고. 그래서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시간도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시간이 시간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거 1초밖에 안 걸린 시간인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시간을 어떻게 팽창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 많은 지금 아마 15분 내지 20분 동안 할 생각을 내가 했다 이 말이야. 아, 그거를 제가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보니까 과연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물리학을 뒤져보니까 이 이론이 나와. 물리학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아들이 여러분 순간적으로 악령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감마파로 탁 만들어 버리면 뚜껑이 어떻게 팍 열리면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어떻게 마비돼 버리고. 그냥 죽어야지 하고 탁 뛰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싶어요. 그 하나님이 탁 시간을 팽창시켜 주신다.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거부해버리면 시간은 1초, 1초, 2초 만에 어떻게 막 즉사해버리지만 그러나 나야 하나님이 나야 너 지금 이렇게 죽으려고 결심하고 뛰어내리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너를 어떻게 구원했어. 너는 지금이라도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을 믿어봐.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 과정 속에서 시간 팽창 속에서 그 자살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단다.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했단다. 아 그래서 네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너는 나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거야.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제 그래도 이제 결국 죽죠. 저야 그런데 다 들어서 죽어버리더라도 그 사람은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 목사님한테 해드렸어. 이거를 그 엄마한테 전하시라고. 그 아드님도 그 땅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단둘이 가지시고 그 아들을 구원했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엄마가 살아난 거야. 막 밥도 못 먹고 막 이러다가 우리 아들은 그 뛰어내리고 난 직후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틀림없이 받아들였을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거부했더라도 헐기였으니까. 본래 죽은 자였으니까. 죽은 자가 죽은 거고, 죽으면 흙으로 뭐요?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 엄마, 이런 것을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사단이 막 조건적으로 꼬아가지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옥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교인들도 무서워서 교회를 댕기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거짓,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라.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거짓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도 그 진리로 자유케 되시고, 그렇구나.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이렇게 확실하구나. 아무리 제가 여기서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떠들어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그 지옥 때문에 생명의 그 빛이 생기가 유전자까지 도달하기 힘듭니다. 아주. 그래도 지옥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같은 것이 있거나 없거나 사실상 여러분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이 그 지옥의 존재를 믿고 있다면 그 거짓이 생명을 진리의 생명을
유전 생명이 유전자에 도달하는데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를 막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이 바로 악령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로 자유케 되시고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들 죽이셨어요? 왜 우리 아들을 지옥 보내서 그렇게 태우고 있어요? 난 더 이상 하나님이 싫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그럼 나도 지옥 가겠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 주장하는 거짓. 곧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다. 말 안 들으면 벌준다. 최후의 형벌은 불타는 지옥이다.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놀라운 거짓으로부터, 이 온 세상에 만연해 있는 거짓으로부터 진리가 와서 그 진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야. 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는 그런 형벌이란 게 없어. 무조건적 사랑의 형벌이란 것은 결국은 원수를 먹이고,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게 해서 오히려 구원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형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확고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생명이 되어 우리 유전자가 다 켜져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치유, 생명의 치유를 받을 때 하나님께 우리 모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